전국을 돌며 농가의 노후 주택을 수리해주는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공사단이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찾았습니다. 여기에 농협 경남지역본부 봉사단원 40명도 생활용품을 기증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등 지역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힘을 보탰는데요. 봉사에 참여한 허식 부회장은 사랑의 집고치기 등 다양한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인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.